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한 수뇌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던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알고 있어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우린 벌써 대단하네요. 우리 스위스로가 조용필의 무대로 엔딩을 장식하게 된 편적인 이유가 제 조사에 걸렸습니다. 1981년 영화 그 사랑 한이 되어로 영화계 대면 조용필 스위스로 성진환은 1981년 세상에 데뷔 맞습니까? 네 정확하죠. 태어났습니다. 조용필 씨 목소리 같아요.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세션 출신의 고 유재하 스위스로우는 유재하 가요제 출신 맞습니까?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와우. 목소리 설정도 되게 좋아. 스위스로우는 화성 중심의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. 맞죠? 그렇죠. 조용필의 고향은 네. 경기도 화성입니다. 아 진짜요? 진짜요? 아 화성 출신이시구나. 네. 1988년 조용필의 10집 앨범 타이틀곡 모나리자 모나리자로 변신한 적이 있는 스위스의 송우진 확실하죠? 네 맞습니다 이상 아, 다들 왜 조용필이에요 목소리도 조용필 씨로 설정을 해요 아, 네. 완벽하게 네. 일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. 오늘 네 분의 무대는 사실 신철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.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. 네, 왜냐면 사실 이 성진환 씨가 이 모창의 달인이랍니다 오늘 아, 이제 많은 네. 후배 가수들 또 뭐 동료 가수들 네네. 모창을 들으셨지만 네네. 마무리로 한번 싹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. 아 그러면 저기 안 돌아오실 거예요? 네, 선배님 김건모 선배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네. 알겠습니다 그대야 지금까지 그날 옷 한 벌로 사주고 어느새 거칠은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 자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씨 듣고 있나요? 예. 스티비 원더 이거 들었나요? 어때요? 아, 안녕하세요 예, 굿 굿 지난 시간과 할 수 있어요? 그대야 지금까지 그날 옷 한 벌 못 사주고 짜주고 스티브 정말 한국말 잘해요 다들 잘한다 아 너무 고마워요. 똑같다 고마워요 또 우리 성진아 씨 하나 더 갑시다 현철 선배님 현철 씨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많은데 아니 되냐고 왜 하필 당신만을 사랑하고 외로움에 이게... 가슴 태우나 야, 이게 말이 돼? 조용필입니다. 조용필입니다. 마지막으로 포효 씨. 포효 씨 말고 그러면 네. 네. 산울림 김청환 선배님 한번. 아 산울림. 김청환. 예, 예, 네, 김청환 선배님.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지니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